혹시 여러분, 미니멀 가성비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샹 마유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제품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성비는 그 단어의 어감이 굉장히 주류가 될 수 없는 비주류, 무언가의 대체품으로 느껴져서 저는 그 단어의 어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는 가성비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만나볼 브랜드는 미나브라는 브랜드입니다. 미나브라는 브랜드를 만나보면은 남성스러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남자 스타일링은 레이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사계절 중에서 스타일링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룩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다른 소재감과 핏감으로 연출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 이런 니트 반팔 코디는 좀 필살기 코디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나브의 V넥 니트를 활용해 봤는데 정말 이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나브의 이번 제품들을 보면서 놀랐던 게 색감이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미나브의 데님짐을 입어보니까 누가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핏감이 괜찮습니다.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여름 코디에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좀 넣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미나브의 옷을 입으면서 느꼈던 것은 미나브는 가성비 브랜드라기보다는 굉장히 낭만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브랜드를 보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위에 트렌드를 살짝 얹어가지고 제품을 발매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무작정 좀 트렌드만 따라가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미나브 제품을 만나보면서 그래도 이 미나브라는 브랜드는 옷을 만나는 순간을 감성적으로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미나브 하면은 미니멀, 가성비, 가성비라는 단어는 빼고 낭만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짱마웨이도 기억해주세요.